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저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난 3일의 시간 속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제 마음의 묵상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 와중 아들 이삭이 번제에 드릴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이삭을 곁에 두고 3일을 걸으며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씩이나 외칩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궁핍하여 절망하거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 때에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한주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